있습니다. 배불러가 해보세요. 숨딱 참아주시고 전 프로볼 눈빛 상태에서 세우면서 보십니다. 힘 빼시고요. 그래서 프로볼 눈빛 다 세우면서 보시면은 이 에올타에서 SMA 스플릿 베인 SMV 가는 이 아올타 SMA 스플릿 베인 찾으시면 그 위쪽에 바디가 있습니다. 지금 이분 가스가 되게 많으시죠? 힘 빼십시오. 일어나면 앉아보십시오. 양손 밑에 짚으시고 가스가 많아서 사람 볼 때는 위를 조금 밑으로 쳐줄게 하기 위해서 저는 세미 시팅 포지션을 취합니다. 세미 시팅 포지션 취하면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더 췌장이 좀 더 잘 보이고요. 그래도 지금 이 뒤쪽에 태존 전혀 가려서 잘 보이지 않죠. 약간 오블리크로 하면은 그래도 아까보다는 요 테일 쪽이 아까보다는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보시면 볼테브라고 에올타고 이쪽에 SMA가 있는데 SMA가 있지 않고 스플릿 베인이 보이시고 SMV가 보이고 요 밑에가 온시네이트 프로세서 헤드 넥 바디 요 바깥쪽 테일이 되어 있습니다. 이 트랜스버스 뷰는 우리가 췌장 볼 때 꼭 필요한 뷰지만 이거 하나로서 다 맞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배불러가 해보실까요? 숨통 참아주시고. 좀 선명하지는 못한데 요게 SMV입니다. 이 SMV를 사고도는 운시네트 프로세서 이쪽을 관찰을 잘 하셔야 되고 여기 가스로전 아트리가 디스탈 CBD 보이는데 요렇게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. 모델이 가스가 되게 많으신데 힘 빼십시오. 이게 MPU가 충분히 안되면은 사실은 저는 헤드만 따로 잡아서 SMV가 스플랩이 아무 헤드만 따로 잡아서 이렇게 SMV 몰도 해갖고 헤드를 2m 길게 봅니다.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온시네이트 프로세스를 충분히 안 보시면은 이쪽 밑에 있는 메서드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이쪽 관절 꼭 잘 하셔야 되고요. 배불려 보십시오. 숨 딱 참아주시고. 자, 테일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브를 오블리크로 돌리면은 그래도 트랜스버스를 하는 것보다는 볼 수가 있는데 지금요, 뭐 가스가 지금 엄청 많으셔갖고 이 뒤 전부 다 가스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, 그죠? 다시 일로 앉아보십시오. 죄송합니다. 힘 빼십니다. 최장할 때는 MPO를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. 숨 들이쉬어보세요. 숨 딱 틀어보시고. 힘 빼시고. 그래도 앉히니까 뒤쪽이 조금 보이지 않아요. 이렇게 봐서 그래도 충분히 봤다고 이야기하시면 이럴 때는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. 가스가 많아서 이 태일 쪽이 충분히 안 보였다고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. 바로 눕으세요. 그 다음에 버티컬 스캐닝 하겠습니다. 자, 배를 불러가 해보십시오. 숨 딱 참아주시고. 힘 빼시고 지금 췌장이 바디가 보이긴 하는데 힘 빼시고 자 배불러가에 딱 한번 내보십시오. 숨 딱 참아주시고 아올타 SMA가 나오는 부를 잘 잡았어. 거기서 검사를 보통 합니다. 힘 빼시고요. 자 이게 아올타지요. 여기서 나오는 여기가 SMA가 되고 여기 실리악 트렁크가 됩니다. SMA 위에 있는 여기 스플릿 베인 되고 위쪽에 있는 게 펭크스 바디가 되고 이쪽이 스토막이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.
보통 스플랫뱅과 SMA 사이의 거리가 7mm 이내 같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심화부에서 종단스캔 했다가 여기서 프로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. 배를 불가해 보실까요? 숨 딱 참아주시고. 힘 빼시고. 예, 네, 펜트를 좀 바꿔보시고. 아, 근데, 이거 췌장하는데, 이 전부 다 식사를 이렇게 하고 오시면은, 어떻게 췌장을 충분히 봅니까? 사실은 이 중요한 게, 이, 그, 심화부 횡단, 종단상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갖고, SMV 컴플루언스가 포탈벨 넘어오는 걸 잘 잡으셔갖고, 그 위쪽에 있는 내가고 밑에 우측에 포탈벨 잘 잡으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거는 학회에서 근무하는 상황이 꼭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, 지금 그게 지금 전혀 안 돼갖고, 숨 들이쉬어보세요. 숨 딱 참아주시고. 힘 빼시고.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데, 여기에 포탈베인입니다. 근데 포탈베인인데, 이쪽은 포탈베인이고요. 이쪽은 이게 SMV 콤플루언스입니다. SMV랑 스플레이베 만난 지점이고, 이거 위쪽에 있는 여기가 내액이 되고, 요 밑에가 운신이트 프로세스가 됩니다. 지금 선생님들 사실 희미하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은 중간에 베슬이 보이거든요. 이 베슬이 보이는데 이 베슬 중에서 이 오른쪽 끝은 SMV 컴플루언스고 이 왼쪽이 포탈 베인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프로브를 좀 이동시켜서 오른쪽 이동시키면은 숨 크게 한번 들이쉬어 보십시오. 크게 확 들이쉬시고 여기도 지금 거의 가스인데 힘 빼시고 CBD가 들어가는 여기가 전부 다가 헤드인데 헤드 주위에 지금 가스가 꽉 차갖고 헤드가 하나도 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이쪽 끝에 약간 비는데 숨 들이쉬어 보세요. 크게 화 네, 모델 한번 가보시죠. 힘 빼시고 아니, 죄송합니다. 근데 식사를 안 하고 오셔야 되는데 식사를 하고 오셔야 모델을 바꾸 모델이 그 날씬해서 보면 되게 잘 보이는 모델이신 분데 제가 실력이 없는 거 없습니다. 아니 이재준 선생님 실력은 대한민국 최고인데 모델이 좋아요. 배 힘 빼시고 편안히 계세요. 제가 숨쉬러 갔다 올 수 있어요. 이 모델 아까보다 훨씬 낫네, 그죠? 숨 들이쉬어 보십시오. 숨 딱 참아주시고. 자, 리버를 민도로 해서 쭉 내리면서 봅니다. 각도만 세우시면 됩니다. 힘 빼시고. 이 아월타에서 실리악 트렁크가 나왔고, 여기에 스플레이 아테리로 가고, 여기 콤보넨 밧데가 들어가는 게 요거 이제 잡는 게인데. 되게 선명하진 않지만은, 요렇게, 여기서 잡으면은, 여기서는 아까 이민영생 강의하다시피, 판결에서 다들 못 들어갔어요. 여기 좀 잘 보이네. 그래서, 아울터에서 실내에서 나와갖고, 스플레이 아트리 가고, 콧머리 가면 보이시죠? 요걸 잡으면, 요거 아직 판결에서가 1분은 보이지만은, 다 안 보이는 거예요. 여기서 금방 끝내면 안 됩니다. 숨 들이쉬어 보십시오. 숨 딱 참아주시고. 그렇지. 힘 빼시고. 자, 볼테브라, 아올타, SMA, 스플레이페인, SMV, 예, 헤드, 바디, 테일. 적어도 이 정도는 모여야지 그래도 최장을 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. 중간에 렙트 베널드 베인도 보이는 것 같은데, 저쪽에 위에 가는 거. 그 다음 프로브를 제가 시계 반대로 좀 돌려보겠습니다. 숨 들이쉬어 보세요. 숨 딱 참아주시고. 힘 빼시고요. 자, 시에 반대면 돌리기만 돌렸는데도 이쪽 뒤쪽에 테일 쪽이 훨씬 더 선명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.
그럼 헤드 쪽 관찰을 하겠습니다. 배불려 보십시오. 숨 딱 참아주시고.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쭉 내려오셔갖고 빼시고 가서 또 이렇게 사실은 이 SMV 스플래빈이 안 보일 때까지 쭉 내려와야 되는데 아까 요 가스 때문에 좀 덜 보이던데 여기 인트라 파켓 CVD입니다. 죄송합니다. 일로 안 앉아보시겠습니까? 손 뒤로 앉아보세요. 손 뒤로 피고 힘 빼세요. 배 힘 빼고 편안히 숨 들이쉬어보세요. 숨 딱 참아주시고 빼시고 딱 요 자리에 지금 문신에 벌써 요리 돌아가는데 요 자리가 지금 딱 가스가 있어갖고 힘 빼시고 하여튼 제가 잡는 요령은 이렇게 잡습니다. 문신에 벌써 보이네요. 그래서 항상 이 SMV를 사고 도는 운실의 프로세서 이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쪽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. 요즘 인터넷 반대 12대하고 듀드라트린 데가 다 가스 때문에 가렸는데 이렇게 보셔야지 헤드 쪽을 안 놓치고 보시게 됩니다. 네, 바로 놓으십시오. 힘 빼시고요. 자, 배불려 보십시오. 숨 딱 참아주시고 빼시고 자 아올타 SMA 스플래비 잡으면 그의 방에서 바닥에 버릴 수 있습니다. 이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 왼쪽 이동 함축이 보이십니다. 숨 들이쉬어 보세요. 오른쪽으로 프로브를 옮기시면은 이게 지금 전체가 힘 빼시고 요 CVD가 들어가는 이 전체 다가 이게 헤드입니다. 헤드인데 헤드를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. 숨 들이쉬어 보세요. 숨 딱 참아주시고 힘 빼시고요. 자, 이게 포탈 베인이고 이쪽이 SMV와 스플래비에 맞는 지점입니다. 그 위쪽이 넥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하키에서 요구하는 전파 소견에 이게 꼭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숨 들이쉬어 보세요. 숨 딱 참아주시고 힘 빼시고 그래서 이쪽이 넥이 되었고 이쪽 밑에가 운신이트 프로세스인데 운신이트 지금 여기 좀 덜 선명해 보이네요. 힘 빼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. 그냥 한번 더 잘 보인다. 예. 하여튼 이렇게 잡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옆으로 돌아보십시오. 보세요. 야, 두 손을 다 사용해야 돼갖고. 자, 숨 들이쉬어 보세요. 숨 딱 참아주시고. 이제 보세요. 여기 스플레이 베인데 위로 이제 펭귄에서 좀 가고 있거든요. 이쪽에 가스에 많이 가렸는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? 배 힘 빼시고 힘 빼고 편안히 계세요. 자, 숨 들이쉬어 보시고요. 힘 빼시고 이쪽에 가스가 많아서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미는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이렇게 스플래빈 따라서 가면은 이쪽 밑에까지 다 볼 수 있는데 여기 가스가 지금 많기 때문에 요거만 채밖에 안 보이네요. 테일 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테일을 보기 위해서는 스플레인을 민들하는 게 중요합니다. 스플레인 윈드로 할 때는 일단 키드님은 잡으셔갖고 요즘 키드님 보이시는데 여기서 프로브를 앞쪽으로 밀면은 숨 들이쉬어 보세요. 힘 빼시고
요게 지금 스플레이 베인, 하일룸 들어 스플레이 베인입니다. 그래서 이, 주로 이 뒤쪽으로 주로 많이 있는데 앞쪽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주로 뒤쪽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옵니다. 힘 빼시고 숨 들이쉬어보세요. 크게 확. 예, 처음에 하면 되게 황당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스플레이 베인 잘 보이시죠? 이렇게 하는데 예, 이렇게 테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. 이쪽도 테일이 될 수 있어요. 스플릿 베인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하시면 일단 판결에서 기본 스캐닝은 대강 되신 것 같습니다. 예, 바로 누워보세요. 예, 이분 같은 경우는 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가스가 많으니까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데 항상 생각할 때 내가 보고 싶은 걸 중앙에 내가 보고 싶은 게 최장이든 최장이 중앙에 나오도록 이 상의 중앙에 미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주에 나오는 볼테브라, 아올타, SMA, 스플랩 베인 요 SMV 숙지를 잘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겠고 선생님들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헤드를 크게 안 보라는 거 지금 보시면은 요게 가스로 전달 안 틀리고 요게 디지털 CBD인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꼭 더 밑으로 해서 이 밑에가 요 스플랩 베인이 거의 안 나오도록 그래서 요 운실에 요렇게 운실에 볼 수 있도록 있잖아요.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요 인터넷 판매 디지털 CBD인데 이 뷰가 헤드의 벽면을 안 놓치는 되게 좋은 뷰가 되겠습니다. 헤드 운실 프론트의 벽면을 안 놓치는 좋은 뷰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뭐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?